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잘 보니까 조금만 밝은 표정을 유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미소를 더 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 공연은 모두 끝이 났으니까요. 좀 더 여러분들의 양팔과 그리고 목청을 사용할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예! 라고 너무 저음으로 대답해 주지 마시고 크고 높고 길게 해주세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앞쪽에 있는 사람들만 소리 질러! 뒤쪽 make some noise!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마 공연 시작하면 여러분들 더욱더 뜨겁게 반응을 해주실 거라 믿고요. 오늘 2부 첫 번째로 무대를 꾸며주실 아주 아름다운 보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숙명여대 관현악과에 재학 중이신 분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목소리로 공연을 들려주실 분입니다. 보시도록 할게요. 오한슬! 박수를 더 크게 주셔야 합니다. 다시 오세요. 말씀을 좀 나눠야죠. 너무 스트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멋지게 보여주셨으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숙명여대 관현악과의 1학번으로 재학 중인 더블베이스 전공 오한슬입니다. 오늘은 보컬로서 무대를 꾸며주셨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서진 언니랑 이제 같은 악기 후배로서 친분을 쌓아오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고, 서진 씨랑은 어떤 관계예요? 서진 언니랑은 이제 서진 언니가 더블베이스를 전공하면서 저도 같은 악기를 이제 전공한 후배의 친분을 쌓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됐어요. 관객분들께 혹시 한 말씀 하시자면, 그럼 서진 씨한테 한 말씀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지금 머리에 있는 게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내용인 것 같았어요. 네, 언니 되게 멋있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더 화이팅 있겠고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인터뷰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입에 꼭 대는 습관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슬 씨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박수를 더 크게 주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왜 제가 더 큰 박수를 요청을 드렸냐면 다음 무대는 DANCE이기 때문이에요. 춤, 댄스입니다. 그 어느 예술의 장르보다 관객과 이 무대에서 플레이어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손으로 3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3, 4, 5 다 좋습니다. 위아래로 흔들어주시면 돼요. 숫자는 상관없어요. 가운데 손가락만 안 드시면 되니까 3, 4, 5 중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흔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요. 시작할 때 박수치고 끝날 때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소리 질러주시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면은 으악 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이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표현 모두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멋진 춤을 보여주실 분들은 직장인 또 댄스팀입니다. 평균 나이가 32세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분들이 또 서진 씨와의 인연이 서진 씨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청춘의 소중함 그리고 열정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자 용기를 가지고 나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무대가 데뷔 무대이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더욱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무대에 올라오는 댄서들입니다. 모실게요. 박수 주십시오. 지금 뭐가 중요해 우리 믿음이 깨진 거 진짜 안
왜 유미 아냐. 박수를 더 크게 주셔야 합니다. 다음 무대는 선윤씨가 또 올라온 무대인데, 사실 대학 스트릿댄스 씬에서 가장 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팀 바로 이와이어대 액션과 수명여대 백스거든요. 이 두 팀의 댄서들이 가요 리믹스 공연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가 나올 거예요.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케이, 음악 주십시오. 모르지만 지금 소개받고 싶어 네 가슴에 달려있는 잠에 쌍둥이 둥이야 원시르기 그 춤이 우리 트랙스처럼 믿고 싶어 baby 단둥이 우리 우리 춤은 내 침에서 주지 규칙과 휴식 없이 나한테 계속 주지 let's shoot a movie ha! They fucking with us all night they fucking with us this ain't DJ Mustard this is Gray on the beat bitches say OMG we do it properly yeah. Yeah. Hold on wait a minute girl oh my god I'm much other boss of me and me then you got them sexy as a nudity so go so 보고 싶어 너의 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 너의 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 oh yeah let me see let me see that right there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선희씨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하나로 진행해도 될 것 같고 선희씨를 그대로 좀 모신 게 또 좀 오늘 특별히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다고 들어서 네 일단 네 그 일단 제가 이렇게 이런 공연을 많이 기획하고 제가 지금까지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지금 문화 프로덕션에서 이제 힙핑게이트라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대표님께서 이번에 뭐 아이돌 소속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앞으로 모시기에 앞서서 네, 저랑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인 여자인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이제 22부터 또 제일 친했던 동생이 그래도 축하의 편지를 써줬거든요. 어디 계시죠? 앞으로 무대로 우선 떨리긴 하겠지만 약간 네, 제가 제일 고등학교 때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여기 있었던 친구랑
제가 22살 때 책 내고 나서 엄청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좀 옆에서 많이 봐왔던 친구의 계주이거든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을 2학년, 3학년 때 했던 네, 친구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도에 쪼엠에서 서진이나 처음 봐가지고 네, 지금까지 좋은 인연 유지하고 있는 신유정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어쨌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악기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제가 춤을 너무 좋아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좀 고등학교 때 여자 인간관계에서도 좀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뭔가 그런 힘든 모든 걸 겪을 때마다 옆에 이정근 친구여서 저희가 이렇게 둘 선정을 했고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부담되는 조명이 나왔습니다. 서진아 안녕. 오늘 되게 오랜만에 본다. 연락해줘서 정말 기뻤어. 언제나 너가 먼저 다가와주는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너가 먼저 다가와줬잖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신기했던 기억이다. 아마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나 친해지진 못했을 거야. 생각해보면 그때 소중한 추억들이 너무 많다. 너 연습실에 들러서 악기 연습하는 거 보기도 하고 거기서 너가 춤도 가르쳐줬었는데 나는 여전히 춤은 잘 못 추긴 해. 매일 같이 하교하면서 쌓았던 추억은 이제는 더 없을 인연이라 그 시간들이 문득 아련하더라. 내가 기억하는 너는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던 친구였어. 고3 때 악기 연습하느라 항상 엉망이었던 손으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었어. 그러더니 늦게 악기를 시작했음에도 목표했던 이대 관현악과를 한 번에 들어가더라.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부럽기도 했어. 나는 고3 때까지도 딱히 뚜렷한 목표 같은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 너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재수를 한다고 많이 못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대학생활을 즐기더라. 그리고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단조로울 수도 있었던 나의 대학생활에 팀팀이 들어와서 활기를 불어넣어줬어. 덕분에 꽤 많은 재밌는 삶을 살았네. 아마도 아니었으면 공대를 다니는 나로서는 잘 놀지 못했을 거야.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좋다던 너는 그렇게 쌓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멋지다. 너는 중간이 없었던 사람이었어. 무엇을 할 때 항상 확실했잖아. 그렇기에 원하는 목표로 누구보다 잘 나아가는 힘을 가진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 해치지 말고 잠도 좀 잘 자고 알겠지? 행복하자. 세상입니다. 저희 친한 동생 유수의 편지. 네, 제 편지를 읽기 앞서서 저는 3년 정도의 누나 대학생활 좀 요약하는 편지여서 조금 길어요. 두 장 꽉꽉 채워가지고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만의 비전을 갖고 인맥을 넓혀야 한다며 이 학교 저 학교 미팅으로 도장깨기 하고 다니는 여대생 이서진으로부터 자신의 큰 꿈을 이뤄내고 이뤄낼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한 이서진까지 옆에서 지켜보한 신유수라고 합니다. 저의 새내기 대학생 시절 겁 많고 철없는 제게 먼저 다가와서 말 한마디 건네주면서 본인 자랑에 굳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진짜 다채롭게 사는구나.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지개빛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는 것도 많고 여러 방면에서 경험도 많고 생각도 깊은데 친구도 많고 또 예쁘기까지 하니 배울 게 많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제게 롤 모델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누나가 얘기해준 여행 이야기를 듣고 혼자 삼척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인맥 얘기를 듣고 동아리 들어가 현재까지 2-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연락을 하는 소중한 친구들도 생겼죠. 이제 얼추 누나와 좀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나 싶었는데 누나는 꿈을 찾는 노력을 하던 중 본인과 같은 고민을 하는 의대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여 무턱대고 책 집필을 시작하는 걸 봤어요. 못할 자도 많고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수선해 보였던 글들을 제가 조금씩 고쳐주면서 그 안에서 누나의 진심과 정성을 볼 수 있었어요. 이를 시작으로 쭉쭉 거침없이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비포장 도로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누나가 걸어왔던 그 길들은 조금씩 이제 틀이 잡히고 속이 꽉 차는 걸 봤어요. 이제 넬레스제이 컴퍼니 대표가 된 누나가 여기 제 입에 있습니다. 이제 서진 누나를 알게 된 지 횟수로만 4년째가 되어 왔는데 단지 4년 동안 알고만 지낸 것이 아니라 제겐 길고도 험했지만 특별한 4년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다며 존중해 주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렸었죠. 때문에 가끔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서로의 말실수로 사이가 멀어졌던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누나가 굉장히 힘들 때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영영 세이 굿바이 할 뻔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매달려도 뒤도 안 돌아봐 주기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소심하게 페이스북 좋아요 게시글 누르고 도망을 갔었는데 이 덕분에 저희는 다시 화해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참 단순했지만 그때 제게 좋아요는 진심 어린 화해의 제스처였어요. 그 이후로도 자주 만나고 입대하고 나서도 휴가 때 종종 연락해서 만나곤 했어요. 왜 연락을 그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6년 4월에 생일파티에 초대됐었는데 그때 저는 그곳에서 누나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은 우스갯소리로 서진이 얼마나 만나냐, 본인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많아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 시간도 김밥같이 김밥을 먹는 시간에만 만나준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좀 어깨를 으쓱했던 게 저는 그 주에 누나를 세 번이나 만나고 한 달에 열 번은 어깨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농담삼한 얘기지만 누나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진심으로 대해주는 걸 알았고 제가 그런 사람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누나로부터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인연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거부하고 본인의 길을 개척하며 단지 음대생이 아닌 한 기업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누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진짜 멋진 어린이 된 걸 축하해. 사랑해. 두 분께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직접 쓰고 와서 읽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 크게 주셔야 됩니다. 박수 크게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여러모로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진행을 하나요? 할까요? 아, 좋습니다. 지금 이미 나오셨어요. 멋진 노래를 들려주실 두 분이고요. 서울대 보컬 듀엣입니다. 서영탁 그리고 안세훈 씨에게 박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욱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린 너무 어렸었다면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몰랐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나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야. 어쩔 수 없다고 말야. 그땐 사랑인 줄 몰랐었다면 가끔 내 소식을 듣 해마다 항상 미안했단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 없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죽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라 말아.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보람이여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나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할까. 다 같이 할까요? 한다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더 크게 박수를 주시기 바랄게요. 사실 이 두 분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말씀을 못 나눴으니까 디프리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무대 다시 한번 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힙합 아티스트들을 먼저 모실게요. 아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뜨겁게 반응 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이. 예, 예.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공연 재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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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공연 테마가 청춘 마이크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젊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즐겨주시겠어요? 힙합인데 자리에서 네, 한번 일어나서 이제 공연이 돌아가요. 거의 막바지에 달았어요. 일어나셔서 한번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Yeah, yeah. 네 비트 주세요. 예예. 예예. 예. 여기 분위기 누가 띄워 여기 분위기 내가 띄워 없이 멋지고 방해하는 제가 미워 세티커. 오늘은 필요해 나는 밤텔 맥팔라 크리스틴 우 교육이 필요하다고 넌 말해. IMF 97년생 오늘 밤도 위기롭게 해. 천사는 아닌 것 같아 오늘 밤 내 역할이 뭔지 맞춰 뭐 같아? 야 지금 에어컨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바람이 니 귀에 혼자
부어 누군지 알려줄지 내 맘 배웠고 단디 없어 단디 있어 1, 2, 3, 4 Shining Cloud 184 Shining Cloud 184 Bookerama Raver Bookerama Raver 너도 알았다 Raver 너도 알았다 Raver You are looking at a trailer Condition은 항상 저 위 언저리 높이 높은 외치 가는 못해 있잖아 넌 shame Tell me your feeling tell me what you like it makes sense 어디서는 못 가게 민영이가 꽉 잡아두래 분위기를 낳고자 부끄럼 잠시 옆에 놔둬 자식이 그냥 사이퍼 좀 더 느낌 주면 메이저 보내줘 네 눈에 레이저 열기로 이 공간을 채우자 배울 것도 많아 여기 옷까지 들던 것까지 섞을 것까지 없던 마다 breaking the rule 하나인데 이 물 rap 멜로디 그게는 이슬 소리 Shining Cloud 1A번 Shining Cloud And the book of I'm a waver 너는 원하 타 waver You are looking at a trailer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각적인 이 스톱 채널 토리스 뉴 엔터테이너 여기 공간은 몇 분 후면 아마 다들 젖어들과 어떤 왜 빡치는 처절 일이 없이 무렴 업과의 하이 드랍 탑사이 나의 마침 떠있는 브루콘 내가 취한 게 아니야 이거 누가도 내가 멀시 공간에 의미가 없대 그래서 이거 멀치고 어차피 여기 니네 머릿속 안에 박혀있는 페이스 이거 좀 봐 또 내 입안에 Having fun 번듯하게 노네 얘는 yes or fun oh, yeah. 불현듯 떠오르면 중증 환자 됐네 그래 넌 약이 취한 게 맞아 에이 The Paradise This summer kills me This is your main dish I think I'm getting you hey. You got that grudge 무더위 남자나 미워 갈색 머리카락이 머리 길어 눈이 머리 잘라 소연발간 갤럽 It's a nightclub 20년이 지나도 세상에 어디가 즐기면 산 넌 dance me 방향은 너한테 catch me 난 즐겁게 인생을 걸어 니가 누군가 날 부르는 너이니 Shining Cloud 184 Shining Cloud 184 Book around the waiver Book around the waiver 너도 알았어 waiver 너도 알았다 We were looking at a trail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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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하이였습니다. 박수를 더 크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연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대 액션의 16기, 17기 댄서들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Let me hear you say hey, Miss Carter. Say hey. Miss Carter. Give me some. See me up in the club with 50-11 girls. Posted in the back, down my bangs in my grill. Brooklyn brim with my eyes sitting low. And every boy in here with me got that smoke. And every girl in here gotta look me up and down. All on Instagram, cake by the pound. Circulate the image every time I come around. G's up, tell me how I'm looking, babe. What is up for you? Just walk my way. Just tell me how it's looking, babe. Just tell me how it's looking, babe. I do this all for you, baby. Just take it. Tell me how it's looking, babe. Tell me how it's looking, babe. Looking, babe. Mouth like liquor. Don't say all on his mouth like liquor.
박수를 확실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죄송하게도 그 이벤트 남아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팀프리 장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서진 씨 마지막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좀 남은 뭐 이벤트나 이렇게 아니면 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 9시 반 백화점문이 닫는지를 지금 알았어가지고 그 아직 닫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팀프리 장소로 가서 네, 그때 뭐 술 좀 먹으면서 제가 아까 원래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분들도 좀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올해 못 있어도 디프리마틱 같이 나와서 그때 뭐 저랑 그래도 한 뭐 잠깐 한 10초 20초라도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디프리 장소는 그 포스터나 아니면 제 프사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프리로 어색하셔도 지금 미리 가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가면 안 어색하게 다 자리를 앉힐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디프리 장소로 이동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